다음은 제8주의 주산신. 이건 또 산이 갖는 의미를 떠올리면서 그 주산신들의 그 이름을 가만히 연관시켜 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주산신중들의 득법이라. 우리 또 산신당을 또 절에서 또 좋아하죠. 뭐 용왕당도 그 모시기도 하고. 그 사실 중생의 근기 따라서 상관없습니다. 칠성당 다 좋아요. 산신당. 옛날에 봉암사에서 그 저기 저 결사한 큰 스님들은 그거 없애자고 칠성당하고 산신당 없애자고 그 불교 것 아니라고 막 그런 그 그 운동을 펼쳤어요. 그때 그 스님들이 한 기껏해야 그저 20대 후반, 30대 초고 이러니까 한참 그 말뚝신심 나가지고 불교 공부하니까 기가 막히고 좋거든.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산신이고 칠성이고 이거 말이야 우리 불교 본래 있던 게 아니다 하고 그야말로 참 말뚝신심이지. 그래서 그거 없애는 운동 막 했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좁은 소견이죠. 중생들의 처지를 감안하지 않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산신 좋습니다. 산신 모셔야 돼요. 필요하면은 주산신중의 득법 부차 또 보봉화계 주산신 보배같이 높이 솟은 봉우리에 꽃이 피었다. 개화 보봉개화 주산신 득이 광대정광명 대광 대적정광 아주 고요한 선정의 광명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화림묘계 주산신은 자선근을 수습해서 아주 자비의 그 선근을 수습해 가지고서 불가사의수 중생들을 성숙해 그렇죠. 사람 만들게 하는 건요, 이 지혜를 닦게 하는 것은 되게 지혜, 그, 저기, 이제 취미가 있는 사람은 뭐, 크게, 자비심, 베풀지 않아도, 그, 본인이 지혜 닦는데, 글 공부하는데, 뭐, 이런 거 경 공부하는데 좋아하니까, 그냥 선천적으로 그렇게 좋아하게 된 사람은 그냥 좋아해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요, 이, 사전에 자비심을 베풀어야 돼. 대개 사람들은 자비심을 베풀어야 돼. 여기 불가수 중생을 성숙시킨다, 교화시킨다, 뭐 가르친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제 선정후교라는 말이 있어요. 선정후교. 사람 가르치는데 먼저 마음속에 그 대상,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것이 정이 오고 가야 돼. 정을 담뿍 담아야 돼. 보기 싫은 학인들, 공부 안 하는 학인들 얼굴 쳐다보기 싫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마음속에 어떻게 하더라도 정을 좀 담뿍 이렇게 생산해내야 돼. 자기가. 우정 생산해야 돼. 억지로라도 생산해가지고 선정 후교라. 정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가슴에 정이 있은 다음에 뒤에 가르쳐.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식에게 내가 가르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 일부러 지어. 억지로라도 지어가지고 가르치면 그게 먹혀들어요. 선정 후교란 말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옛날부터 있는 말이에요.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 자성근을 수습해가지고 부들과 사이 숫자의 중생들을 성숙시킨다 하는 거. 중생을 성숙시키려면은 마음속에 자비심, 뭐 정이라도 좋습니다. 정과 자비심을 잔뜩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당 보조 주산신은 관찰 일체 중생심 소락하여 일체 중생들 마음에 즐겨하는 바를 관찰해가지고서 잘 살펴가지고서 엄정 재근 여러가지 근들을 엄정하게 해 아주 깨끗하게 청정하게 그렇게 한 해탈문을 얻고 이진복의 주산신은 무변급해 가없는 겁의 바다에 근정진 부지런히 정진을 해서 무염태야 싫어하거나 게으르거나 하는 게 전혀 없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광저시방 주산신은 무변공덕의 광명으로서 널리 깨닫게 해주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대력광명 주산신은
능자성숙, 능이 스스로 성숙해서 자기가 성숙하고 그 다음에 불영중생, 다시 중생으로 하여금 우미행을 사리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야말로 자리 이타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고 수행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그 혜택을 주는 그야말로 참 자리 이타하고 이타 자리하는 내용입니다. 유황보성 주산신은 득바 일체와야 일체의 고통을 뽑아내어서 무유여 조금도 남음이 있게 하지 않는 조금도 남지 않도록 하여 하는 해탈문을 얻고 미밀광명 주산신은 연 교법 광명을 연설해서 시연 일체 열의 공덕 해탈문이라 그래 일체 열의 공덕을 시연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열의 공덕은 교법이다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는 교법 광명을 연설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열의 공덕을 나타낸다. 부처님 공덕은 뭐예요? 진리의 가르침이야. 그거밖에 더 있나요? 뭐 부처님 무슨 뭐 당신이 무슨 뭐 절을 지어줬나요? 무슨 어디 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무슨 밥을 줬나요? 그저 진리의 가르침이라 한결같이 그게 열의 공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부처님은 부자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내가 그런 말을 잘 하잖아요. 어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특히 우리나라만 두고 보더라도 제일 좋은 명당에 부처님 집이 있어. 제일 좋은 명당에 부처님 집이 있다고. 부처님 앞에 법당 법당마다 그냥 뭐 먹을 것이고 뭐 과일이고 물이고 뭐고 쌀이고 돈이고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어째 부처님이 그래 부자냐 이거야. 이 교법 광명으로서 열의 공덕을 나타낸 겁니다. 선제 진리의 광명을 가지고. 그래 우리는 다른 그저 그 종교 경전에도 뭐 있듯이 뭐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하는 저 풀도 나무도 다 저렇게 다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너희들이 무슨 먹을 것을 그렇게 염려하느냐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런 그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정말 자기 소신만 확실하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그저 정말 자기는 이것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그 베풀고 그것으로서 참 나의 수행으로 삼고 산다면은 나머지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언제 제석천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아홉 번째 보안현견 주산신은 덕영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꿈 가운데서라도 몽 중에라도 꿈에서라도 선근을 증장해. 꿈에서도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꿈에서라도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럼 뭐 생시에 오직하겠습니까? 또 금강견고안 주산신은 덕 출연 무변대의 끝없는 큰 이치를 출연하는 해탈문을 얻으시니라. 개성으로 찬탄하다. 그때 개화 잡지 주산신이 두루 잡자인데 이게 이제 터진 입구 옆으로 오른쪽으로 터지고 왼쪽으로 막힌 터진 입구가 있는 그 잡자가 완전한 잡자죠. 이것도 뭐 같이 쓰긴 합니다만은 개화 잡지 주산신이 성불 위력하사 부처님의 위력을 받으사 일체 주산 신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송을 설해 말씀하사되 왕수 성행 무유변일세 과거에 수승한 행을 닦은 것이 끝이 없었세 금액 신통 영무량이라 지금 신통을 얻은 것이 또한 한량이 없더라. 법문 광벽
여진수 화사. 그런데 결국은 신통이 뭐 다른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법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네요. 법문을 널리 열은 것이 진수와 같아서, 미진수와 같아서 실사중생 심오희로다. 다 그걸 가지고 법문이라고 하는 그 신통으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고 기뻐하게 했더라. 섞어서 보여가지고 무슨 뭐 신기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진리의 가르침, 그것이 이제 결국 부처님의 신통이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중생들을 기쁘게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에 걸려있는 온갖 잡다한 문제들, 부처님 이 정말 깊은 가르침을 곰곰이 이렇게 새기고 생각해보고 또 한번 천착해보고 또 사유해보고 그러면서 후련하게 다 이제 녹아나는 거죠. 다 풀리고 다 녹아지는 거죠. 중상음신 변세관이여 여러 가지 그 상호로서 몸을 장음해서 세관에 두루하며 모공광명실 청정하사 모공에서 놓는 그 광명이 다 아주 근사하다 이 말이에요. 청량하다 아주 아름답고 좋으사 대자 방편 실치하시니 큰 자비의 방편으로서 일체 중생에게 보이시니 화림욕의 주산신이 이문을 깨달았더라. 불신 보현 무유변이여 부처님의 몸이 널리 나타나서 끝이 없으며 시방세계에 다 충만하시사 재근 음정하여 견자 희하니 모든 그 근이 부처님의 육근 뭐 온갖 그 모습은 아주 장엄돼 있고 아주 청정해 아주 뛰어나 그래서 보는 사람이 다 기뻐해. 그 부처님의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그 사람 그 조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근사해야 되는데 그래야 근사한 작품이 나오는데. 그 신라 때 그 불상들은 그 우리가 지금 봐도 신라 때 사람들의 그 심성이 얼마나 순수하고 청정했는지를 그 신라 때 그 불상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참 선량했구나. 선량했다고 하는 그것이 그때 사람들이 민중들의 심성입니다. 그게 그대로 무슨 뭐 조각가라고 뭐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그 심성이에요. 그 그대로 신라 불상에 그냥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신라 불상 같은 걸 보면은 또 경주 남산에 그냥 건강할 때 그 자주 다니는데 가서 돌조각 하나라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 참 심성이 잘 그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건이 엄정해서 견자이라 보는 사람이 다 기뻐해. 차법은 고당 주산신이 능히 깨달아 들어갔더라. 네 번째, 역급 근수 무해군이여 오랜 세월 급을 지나면서까지 부지런히 수행해서 게으름이 없으며 불염세법 예허공하사 세상법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허공과 같으사. 허공은 뭐 아무리 사람이 오고 가도 허공은 그대로죠. 허공은 그대로요. 그야말로 그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을 그런 일이 설사 있어도 허공과 같이 흔적도 없이 그 순간뿐이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뭐 기쁨도 슬픔도 불염세법 예허공 참 좋은 표현이죠. 세법에 물들지 않은 것이 허공 같다. 종종 방편으로 화 군생하시니 가지가지 방편으로 군생 많고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시니 오차 법문은 명보계로다. 이 법문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이름이 보계 주산신이더라. 다섯 번째, 중생이 맹암하여 중생이 어둡고 어두워서 험도에 들어가거늘 흔히 밝은 인생길이 있는데 캄캄한 험도로 들어가 불애민 피하여 부처님이 그들을 애민이 여겨서 서광조라 광의 광을 피워서 비춰준다. 가르침의 진리죠. 바른 이치, 바른 이치입니다. 뭐
간단하게 뭐 연기의 이치, 인연의 이치만 가지고도 사실은 세상에 빛이 됩니다. 충분히 빛이 돼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됐다고 하는 그 가르침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빛인지 몰라요. 부처님이 그들을 애미역에서 빛을 비치시니 보사세간 종수교쾌하시니 세상으로 널리 세간으로 하여금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지. 잠으로부터 인간 세상이 정말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시니 위광이 오차야 위광주산신이 이것을 깨달았고 마음에 환심을 냈더라. 수각이라고 하지 않고 잠을 깬다 하면 교라고 그렇게 이제 발음합니다. 꿈 깬다 잠 깬다 할 때는 교라고 그러죠. 수교케 하시니 석제 제유 광수행 하사대 옛날에 제유에서 인간 세상이죠. 온갖 수행을 널리 닦았어요. 널리 수행을 했어. 수행하는 곳은 깊은 산중도 아니요. 바로 제유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험하고 험한 인간 세상이 제일 좋은 수행처다 이 말이요. 공양 찰진 무습을 하사 찰진 무수불에게 공양을 했어.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끝없이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이 정말 그거 아주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거죠. 상불경 보살은 보는 사람마다 부처님이니까 부처님께 예배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예배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데 뭐 제일 우선적으로 예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온갖 부조리와 악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제유 여기가 다 부처님이 수행할 곳이다. 모두 그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생명을 부처님으로 보고 영중생견 발대원케 하시니 중생으로 하여금 본받게 한다 이 말이야. 중생으로 하여금 보게 해서 큰 원을 바라게 하시니 중생들로 전부 그것을 본받게 한다. 부처님이 이 세상을 수행처로 삼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공양 올린 이것을 중생들이 좀 본받고 나도 그래야지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 큰 원을 바라게 하시니 차지 대력이 능명이 비로다. 이 지위는 대력 주산신이 능히 밝혀서 들어갔더라. 견제 중생 유전고와 일체업장 항전부 하시고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 유전하고 또 일체업장에 항상 뒤덮여 있는 것을 부처님이 보시고 이 지혜 광으로서 실멸제하시니 지혜의 광명으로서 모두 소멸하게 하시니 이것은 보성 주산신이 해탈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지혜의 광명은 여기 보면 중생들이 업장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고통 그랬습니다. 고통과 업장을 소멸하는 열쇠는 바로 지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요약하면은 고통이라고 했고 업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업장이니 뭐 업이 많아서 그런 업타령 우리 불교에서 너무 많이 하는데 결국 그것은 지혜라고 하는 밝은 빛을 갖다 비치면은 아무리 업장이 오랜 역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경전에서 그런 비유를 해요. 보면은 참 동굴 수억만 년 된 그 동굴 속의 어둠은 그게 뭐 어둠의 역사도 수억만 년 됐어요. 하지만 거기다 전기를 가스를 딱 해가지고 한순간 스위치 딱 올리면은 한순간에 밝아져 버려. 수억만 년 된 어둠이라고 해서 그 밝아지는데 뭐 한 3일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기를 켜도 3일 걸려야 될 텐데 업장이 실제 하는 것이라면 3일 걸려야 돼요. 그 업장이.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천수경 수준만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백급 적집제 여화분고처 백급 동안 쌓은 업장이라 하더라도
마치 바싹 마른 나무를 한순간에 확 태우는 것 같다. 멸진무위여 하나도 남이 없게 그렇게 한다. 실제로 그걸 우리가 잘 믿어야 돼. 그걸 잘 이해해야 돼. 내가 불교 이해하는데 이 우리의 그 중생으로 살아온 역사, 그 업장, 그것이 정말 실제한 것으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런 불교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런 불교가 많아요. 그건 아주 그 유치원 불교인데, 그런 유치원 불교를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도, 그게 이제, 잠재의식 속에 그게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는,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그게 자꾸 이제 그게 진짜 불교였냐?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죄무자성 종심기라고 했죠. 그 앞에 구절은.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형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망신멸 양구공하면 시정명이 진참해라고. 매일 우리 외우는 그 최고 저기 하급 경전 천수경에도 그런 수준의 그 이야기가 있다고요. 죄무자성 종심기에 자성이 없어요. 실제하는 자성이 없어요. 죄인이 업인이 하는 게. 수억만 년 된 동굴 속의 어둠도 불을 켜는 그 순간 찰나 사이에 사라져버려. 3일 걸리고 뭐 3시간 걸리고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걸 설사 그렇게 우리가 체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론이라도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이론적으로라도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불교의 아주 뛰어난 그 가르침이고 특색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혜의 광명으로 소멸하게 한다. 이것은 보성주산신이 해탈이다. 일일 모공에 출묘마사 낱낱 모공에서 묘음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수중생심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해. 부처님 찬탄하는 것도요 여러 가지야. 각자 자기 본대로 부처님 하는 거예요. 좋죠. 뭐 그 나름대로 수중생심하야 찬재불이라. 중생심을 따라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실변 시방 무량급 하시니 시방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두루두루 부처님 찬탄한 그 소리가 두루하게 하시니 이것은 광륜 주산신이 들어간 문이더라. 그 다음에 불변 시방 보현전 부처님은 시방에 두루해서 그래서 모두 우리 앞에 다 나타나 있어. 종종 방편으로 설 묘법할. 그 부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뭐 하자는 거예요? 꿈에 부처님 봤다고 뭐 자랑하고 떠들고 나 부처님 봤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종종 방편으로 설 묘법이야. 부처님은 모든 존재의 실상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설했어. 그게 묘법이라. 미묘한 이치야. 미묘한 이치. 그 우리는 어쩌다가 그런 이치를 제대로 꿰뚫어 보는 눈이 부족해. 그래서 부처님이 별별 방법을 강구해서 묘법을 설해서 광익 중생 재행해 하시니 중생들의 여러 가지 행해를 널리 익히 하시니 이것은 현견 주산신이 깨달음 받으라. 법문여의 무변량을 법문이 받아와 참 법문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한량없는 그 법문들을 이름위설 신령이 하사대 한 소리로 사람들을 위해 설해서 다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시니 일체 겁 중에 연불공하시니 일체 겁이 지날 때까지 그 법문을 다 연설해도 다 하지 아니하시니 입차 방편은 금강목이더라. 이 방편에 들어간 사람은 금강목 주산신이더라. 잠깐 쉬었다 하죠.